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북한 먹거리 엑스파일 남영돈입니다. 오랜만이죠?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북한의 술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먼저 북한의 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서민들의 시름을 달래주는 술, 바로 농태기입니다. 강냉이를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순실댁이 직접 만들어 오셨다는데 먼저 냄새를 맡아보겠습니다. 이야. 색깔은 굉장히 진한 누룽지색이 납니다. 네. 시골집 할머니가 가마솥에 누룽지를 끓일 때 나는 향기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전통주 막걸리 느낌도 납니다. 와. 과연 맛은 어떨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유행어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먹어보겠습니다. 놀랐습니다. 은은한 향이 있으면서도 구수한 고유의 냄새를 잊어버리지 않은, 그러면서도 달달한 맛까지 나는 아주 신비로운 술입니다. 좋겠다. 4년간 술을 먹어본 제가 별을 준다면 별 5개를 드리고 싶어요. 놀라운데요. 이번에는 안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즐겨 찾는다는 인조 고기밥 그리고 녹두전을 준비했습니다. 형편에 따라 안주의 종류는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아주 신경 써서 차린 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조 고기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씹을 때 고기와 비슷한 느낌이 난다고 해서 부쳐진 인조 고기. 이 음식은 콩에 기름을 짜낸 후 남은 것을 눌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먼저 밥을 두고요. 자, 이 양념을 두고 손에 바른 후 인조 고기밥에 한 면을 바릅니다. 오, 잘 먹겠다. 이제 반을 접어서 먹는 겁니다. 한 입에 다 먹는 거야? 맛없어요? 맛없어요? 약간 유부 같은 식감을 가지기도 하지만 살짝 질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고기와는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단 장점이라면 기름진 안주 때문에 배가 나와서 걱정인 분들에게 착한 안주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먹고 나니까 술 맛이 더 꿀맛입니다. 오늘 북한의 술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술 한잔 생각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녹화 끝나고 한잔 해야겠네요. 이거 끝해주세요. 아시죠? 이만과 북한 먹거리 엑스파일은 여러분의 프로그램입니다. 통일후에도 남북의 건강한 먹거리 전달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